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다녀온 AS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서를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보고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고서는 2021년 6월 8일자 D사의 기술지원이라고 적혀있네요. 같이 봅시다. 업무 및 작업 보고서 작성일은 2021년 6월 8일입니다. 작성일은 6월 8일, 작성자 최명재 대표, 이제 요청업체는 D사였고요. 이제 업무 형태는 AS 형태라고 적혀있네요. 업무일은 2021년 6월 4일에서 7일 동안 총 2일이고, 이 4일과 7일에 일을 했어요. 5일, 6일이 그 주말일 겁니다. 그래서 4일하고 7일에서 2일 동안 일을 했고, 요청 업무는 S7 1210PU에 DI 단자 전체가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요청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동했습니다. 기종 정보는 총 S7 1200이었고 플루피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1200으로만 돌아가는 장비입니다. 네, 그런 장비치고는 장비가 좀 큰 편이에요. 기구부가 모든 걸 다 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장비 버전은 TIA V11 버전이었고요. 이제 하드웨어 제품 버전이 1.0 제품이에요. 이게 제네레이션 1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기능이 많이 모자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은 워낙 많이 좋아서 4점대까지 올라가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최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이프티는 없었고요. 원본 프로젝트 유무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했어요. TIA 11 제품에 원본이 없다. 이 TIA 11 제품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컴퓨터가 아니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걸렸습니다. 하드웨어 버전도 1.0이고요. 자,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 한 바이트 전체가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됐답니다. 현장 도착 시 이제 장비 상태는 전달받은 그대로의 상태였습니다. 서플라이 모드를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다른 게 다 켜져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라인으로 들어오는 220V 단상이 아주 정상적으로 찍혔고요. 로드로 나오는 이제 24V, 24.3V가 DC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어요. 뭐 특별히 이제 전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 장비가 좀 독특하게 미국 기업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모든 단자가 다 날선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단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날선으로 돼 있고 여기는 흰색과 빨간색은 제가 한 겁니다. 해당 단자에 이제 L 플러스 전선, 여기에 있는 이 L 플러스 전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이 한 바이트가 다 꺼질 수 있어요. 여기 또 L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한 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이제 컴이죠. 컴, 일종의 커먼 단자인데 이 L 플러스 단자가 지금 뭔가 나갔으니까 여기 전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 플러스 전선을 확인하려고 이제 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제 단자 하나를 추적하여 하나하나 추적하여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L 플러스 넘버링은 여기 13번이라고 넘버링은 돼 있어요. 그래서 M의 넘버링, 이 마이너스 단자의 넘버링은 12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과 12번을 잘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다 보니까 이 왼쪽에 단자대가 쭉 다 모여 있는데 단자대 13번 분별 단자에서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단자 한 개에 막 세 개의 날선 전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제대로 안 꽂힌 상태에서 이제 이 스크류를 이제 쪼아놓은 것 같아요. 접촉 불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자 드라이버를 건드릴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덜컥덜컥 거리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장비의 모든 전선이 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작 진행에 의해서 이제 쇼트가 위험이 있다. 이제 결합 자체에 이제 쇼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제 CPU가 중단할 경우에, 요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제 CPU가 중단될 경우에, 이제 특정 쇼트에 의해서 CPU가 이제 강제로 이제 일시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근데 이제
CPU가 일시정지가 됐을 때 S7 1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런스탑 버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인 런스탑 스위치가 없어서 여기 이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PC를 다시 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이두 가지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보면 이건 좀 심각하죠. 뭉쳐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던 게 이제 으스러져서 부서져서 이만큼 나온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 피복이 찝혀 있는 부분. 선은 말려 들어가 있는데 피복만 찝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요거는 선이 뭐 여섯, 일곱 가닥?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몇 가닥이 삐져나와서 이제 집어넣는, 이제 잘못 들어간 거죠.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삐져나와 있는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요 경우에서는 다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위험한 경우에요. 문제 해결을 이제 시도. 이제 장비 이제 날선 부분하고 S7 1200 런스탑이 있었죠. 그래서 담당자랑 이제 상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담당자랑 이제 상의를 해보고,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태를 고려하여 모든 날선을 단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날선을 다 패럴 단자로 다 단자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삐져나와 있거나 접촉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를 완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자 처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비가 한 대가 아니고 장비가 총세 대인데 다 똑같은 미국 회사에서 왔고 다 똑같이 생긴 장비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전부 다 날선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들 다난 단자 처리로 하기로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수 없는 업무량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인원 한 명을 더 동원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좀더 확장을 한 거죠. S7 1200PDC 런스탑에 관련해서는 요것도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탑만 되면 무조건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장비는 S7 1200 이제 114 CPU 제품이고 하드웨어 버전이 1.0, 소프트웨어 버전이 V11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하드웨어 버전 제품이 있어야지만 이제 런 스탑이 되는 리모트 패널이 생기는데 하드웨어 1.0 S7 1200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V13 이하 제품들이에요. 13.1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을 시도했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IA V11의 경우에는 32비트 컴퓨터 이하의 운영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스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므로 현장의 노트북 상태로는 인스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TIA 11은 32비트 컴퓨터에만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32비트 컴퓨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톨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TIA V13.2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13.1을 다시 온라인을 시도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시도했는데 이제 13.2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더 안정화가 됐는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다행히 연결이 돼서 이제 13.2로 하면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라인이 된다는 의미가 이 다이그노스틱 안에 있는 런스탑 리모트 기능이 이제 정상 공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단창에서 런스탑 리모트 기능이 정상적으로 공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편법입니다. 설명을 좀 하면은 온라인 동작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우리 티아 포탈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버전 제품이 이제 맞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그 다이그노스틱에 있는 리모트 패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15.1과 V16으로도 제가 연결을 해봤는데 진단 창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 다이그노스틱까지는 가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 리모트 패널은 그냥 not assigned이라고만 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창까지는 갈수 있지만 하드웨어 버전이 1.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HW 기능인 하드웨어 기능인 리모트 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편법입니다. V11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다이그노스틱까지는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런스탑만 할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기능적으로 그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이제 런스탑을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자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상단부와 하단부에 있는 출력부에 있는 단자들을 맞는 사이즈로 1.0 사이즈인 노란색 패널하고 이제 1.5 사이즈인 이제 빨간색 패널. 아랫부분은 릴레이 단이라 가지고 이그 220볼트 단이고 위에는 24볼트 파란색 단. 미국식은 파란 색깔은 24볼트를 쓰고 빨간 색깔은 이제 고압 AC 220, 110 2볼트를 알려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흰 색깔, 여기 커먼 220볼트, 이제 AC 220볼트, 요흰 색깔로 단정이 날선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쇼트 나기 딱 좋아 보이는 이 날선 타입 되어 있는 거를 단자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단자대는 이제 혹시 기술 노출이 있을까봐 전부 공개하지는 못했고, 이 살짝 요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깔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OP 박스 뒤에 있는 이 날선 단자, 이것까지 전부 다 날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단자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하나도 이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각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손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일곱 가닥인지 여덟 가닥인지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는 이제 이 와구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 커먼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이제 패스트 커먼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을 만들어주고 안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컨택터 위에 있는 신호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위에 붙는 것들인데 위에 붙어는 주전원 라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날선으로 꽂아놨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S7 CPU인지 리모트 컨트롤은 이제 현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이제 V13.2를 제가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V13.2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트라이얼 라이센스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게 혹시 필요하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요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노트북을 제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작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상기 내용으로 업무 및 작업 보고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랄까 소프트웨어적인 건 없었어요. 요 후기나 이런 뒷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미국 회사에서 이 원본 데이터를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장비가 혹시나 AS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장비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조금 도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비 3대만큼의 그 분량만큼의 일도 해드렸고 이래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32비트 컴퓨터를 구해가지고 TIA 포탈 V11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의 업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그 같은 V11에 같은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업로드가 가능한데, 실제로 하드웨어 1.0 버전의 V11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해봤는데, 업로드가 안 됐어요. 업로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1.0 제품에는 업로드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실패를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지만, 업로드는 실패했는데, 온라인을 걸었을 때, 이제 PLC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같은 그 티아 포탈 버전이면 이건 좀 나중에 나온 기능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온 기능이긴 한데 온라인을 거니까 내부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업로드 자체는 안 되지만 온라인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PLC 프로그램들을 다 사진으로 그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빼냈어요. 한마디로 원본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다행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기구적으로 다뭘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천만다행히 이제 뭐 특별히 복잡한 구조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업로드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공해드리고 이제 업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일은 참 그냥 말 그대로 전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일이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좀 배워볼 점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일 경우에는 빨리 판단해서 뭐 사람을 더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선, 날선, 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날선으로 처리해 놔도 사실 문제는 없지만 단자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장비를 오래 더 보존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서는 좀 배워볼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